요즘 그 정신 질환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장애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공황 장애 또 무슨 분노 조절 장애 수면 장애 이런 장애라는 말들이 의학계에 지금 등장해가지고 이런 장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장애라는 건 뭐예요? 장애자 그러면 뭐가 정상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공황장애, 공황이라는 말은 이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공포증. 옛날에는 무섭다, 두렵다. 근데 좀 침착하자. 뭐 이렇게 좀 조절이 가능했는데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게 조절이 안 돼 버린다. 두려움이 한번 쓱 몰려오면 어떻게 돼 버려요? 그냥 그게 극도에 달해 버려. 우와! 이렇게 돼. 그럼 자기가 생각해도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나는 이렇게 이 정도로 무서워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뭐 그 정도로 무섭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게 그냥 폭풍처럼 몰려와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는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런 장애 현상.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옛날에는 운전해서 가다가 누가 앞에 끼어들면 화가 조금 났지만은 뭐 충분히 참을 수 있었어. 나도 옛날에 그래 본 적 있지. 이랬어 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뭐예요? 이게 분노가 막 넘쳐서 뭐 어쩔 줄 몰라. 그래서 가서 뭐예요? 뒤를 막 꽉 박아버린다. 조절이 안 돼. 이런 조절 장애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정신병 중에 아주 신기한 병이 있어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다중인격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다중인격장애. 이제 무슨 다중인격? 여러분이 이중인격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중인격은 누구나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누구나에게 이중인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내 속에 성령으로 형성된 참나가 있냐 하면 악령이 형성해 놓은 거짓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고 참나는 뭐예요? 담배를 끊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이중인격 문제는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네. 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은 결국 성령과 악령, 정신님과 잡신 남들이 함께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중인격인데 이게 2중을 넘어서서 3중, 4중, 5중, 6중,
이런 이제 다중 인격 장애가 돼요. 근데 이런 병은 어떤 병이냐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정신 질환에 속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고 딸꾹질만 한번 갑자기 가고 나면 사람이 확 바뀌어 버려. 그 자기 자신은 자기가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심한 경우에는 이 본인 환자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로 바뀌어 버려. 그래서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완전히 그 인격이 남자로 바뀌어 버리고, 심지어는 언어도 바뀌어 버려요. 일본에 한 번도 다녀온 적도 없는 사람이 막 일본 말을 하기 시작.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일본 말 들어본 일도 없고, 일본 가본 적도 없는데, 휙 바뀌더니, 한국 여자가 일본 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 악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버리면,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내가 일본 남자가, 남자로서 일본 말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철저히 영어로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방금, 빌립보서 4장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결국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장 이 정확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다중인격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 뭐 병이야. 이래 버린다고. 정신병이야.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설명을 못 해. 무엇을 모르면 그 병이, 왜 그런 병이 지금 그 사람이 걸려 있는지, 뭐를 모르면 도통 몰라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고 하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아빠가 자기를 매일 성추행을 한다. 그리고 엄마를 맨날 때리고, 이 공포 속에서 정말 어린 여자아이로서 도저히 뭐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지만은 할 수 없어. 그렇게 당하고 살게 된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 여자아이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걔네들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상상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상상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상상하는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자기가 아니야.
그래서 요즘 그렇게 고통스럽게 불행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조금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최면이라고 그러죠.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옛날에 프랑스의 공주야. 그래서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주병에 걸린 사람 많죠. 이제 그래서 현실에 너무 만족을 못하면 그런 비현실적인 상상을 자꾸 하면서 이제 나는 공주야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 그 최면을 자꾸 연습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려. 예.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가지고 자꾸 한다고.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하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전적으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순간에 어떻게 그 나를 공주라고 속이는 그 거짓의 영이죠. 그게 악령입니다. 그 거짓의 영이 나를 언제든지 가지고 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악령이 지배하는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도 여러분 덕 하면 뭐 들어버리면 입신하면 신이 탁 뭐예요? 신이 들면 무슨 신이 들면 잡신이 들면 또는 귀신이 들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정신병자들을 다 뭐 들린 사람들이라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면 즉 잡신이 들면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평소에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진리 참, 그 무조건적 사랑에만 집중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조절장애, 이제, 그러면 옛날에는 어느 정도, 그 두려움과 분노를 조절이 가능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조절이 가능했다는 말. 왜 조절이 가능할까요? 했을까요? 그 과거에는? 에? 그렇죠. 그 성령과 악령의 뭐예요? 악령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뭐야? 아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또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 계신데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영의 영향력의 뭐예요?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이거죠. 어떻게 되면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면? 이제 이렇게 사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 자, 내가, 이제 어떻게 회사에서 잘 나가다가 보니까, 아이, 관리직이 됐어. 그러면 내가, 이제 부하들이 밑에 많이 생겼는데, 이 부하들도 잘 뭐요? 관리를 하면, 사장님이 칭찬하고, 성적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는 내 부하들을 어떻게 아주 단단히, 단단히 잡아가지고, 이 성과를, 작업 성과를 높이 올려가지고, 뭐 부장님으로부터 사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뭐예요? 자기 본성은 그런 본성이 아닌데, 일부러 뭐요? 막 무섭게 하고, 막, 옛날 같으면 그런 욕을 안 했을 텐데도 막 부하들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욕심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꾸 하면, 그게 철저히 무선적으로, 무선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조건적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막 힘써 조건적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가만 보니까 우리 남편은 내가 악만 쓰면 포기하더라. 아시겠죠? 응. 그래가지고 막 별것도 아닌데 뭐요? 막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양명 쪽으로 가는 거야. 이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을 그냥 포기해 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되면,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아, 옛날에는 이 정도 분노야, 그만하자, 이제. 내가 조절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히 환자로서 제일 그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뭐예요?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하게 설사가 나왔다. 그러면 갑자기 뭐예요? 야 이거 암이 장으로 퍼졌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뭐 여기 아프던 것이 또 뭐 좀 있으니까 여기를 아프고 암이 일로 또 이동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앉아서 막 암이 뭐예요? 막 퍼져 나가는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순간이 참으로 그 악령이 여러분을 휘저어놓는 순간이고 두려움에 어떻게 사로잡히게 하는 순간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그 순간에 그 악령이 나를 두려움으로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시작한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딱 잘라야 돼요. No! 거부해야 돼. 네. 거부하는 행동은 뭐예요? 예, 네, 반드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지금 악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그, 나에게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 나의 내면의 환경을 엉망으로, 이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려면 그 악령에 내가 반드시 항거를 해야 돼. 항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야. 아시죠?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더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여기, 우리, 이름이, 예? 강수빈 씨, 하고, 여기, 예, 변옥경. 옥정. 이름이 아주 강렬하다. 그래서 변옥정. 자, 이제 옥정치하고 상구하고 옛날에 참 친했다가 헤어졌어. 아시겠어요? 또 뭐 소문 내지 마세요. 그 사실을 수빈 씨가 잘 알아. 이제 근데 그 어떻게 됐냐면 그 수빈 씨는 이제 그 옥정 씨하고 상구 씨하고가 다시 가까워지는 거를 원하지 않아. 하여튼 여자의 사연은 이런 거예요. 아주 복잡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수빈 씨하고 상구 씨가 우연히 만났어.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래가지고 뭐 말도 몇 마디 안 나누고 헤어진 거야. 아시겠죠? 헤어져 놓고 이제 수빈 씨가 옥정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옥정아, 나 상구 씨 오늘 만났다. 상구 씨하고 수빈 씨는 별로 얘기, 뭐 그렇게 깊은 얘기 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잠깐 했다가,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근데 수빈 씨가 그 만났다는 말을 하는데 그 느낌을, 어떤 느낌을 주냐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옥정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구가 내 얘기 안 하든. 그럼 이제 수빈 씨가 뭐라 그래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했으면서. 그래서 마치 얘기를 많이 한 것처럼 분위기를 자꾸 띄우면, 이 옥정 씨가 뭐라 그러게? 그 상구 그 새끼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을 리가 없어. 빨리 불어봐. 수빈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려고 자꾸 애를 써요. 더 부정적인 상황, 더 나쁜 말을 했을 거야.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또 약간 안 지어낼 수도 없도록. 이래가지고 없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전혀 문제가 없던 곳에 새로운 문제. 이게 이제 이 악령들의 장난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악령들의 장난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옥정 씨가 뉴스타트를 갔다 왔어. 갔다 와서 이제는 나는 부정적인 것, 조건적인 것과는 이제는 뭐예요? 담쌌어. 그때 이제 수빈 씨가 탁 전화를 해서 상구 만났다고 하면. 그럼 옥정 씨는 뭐라 그래? 야, 수빈아, 나 지금 바빠. 상구 씨 얘기 들을 생각은 없으니까. 이렇게 탁 잘라야 돼. 근데 여자들은 안 자르고 자꾸 땡겨. 그래가지고 괜히 뭐요? 괜히 이제 수빈 씨는 안 했던 말도 뭐 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또 옥정 씨는 뭐요? 어정쩡한 말을 듣고 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밥맛이 떨어지고 예? 예, 화가 나고 유전자를 끄고 이러고 사는 이러고 살고 있는 이러한 곳을 바로 지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자꾸 무엇으로 만들면서 살고 있어요. 지옥으로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디가 지옥이냐? 그러한 악령을 받아들인 인간의 마음 속이 지옥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스스로 그 지옥 불에 그 분노의 분노의 불 타고 증오심의 불 타고 이래가지고 스스로 유전자를 끄면서 스스로 죽어가고 그러면서 유전자 꺼지니까 면역력도 약화되고 그러니까 병이 발생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정말로 어떻게 확 벗어나 버려야 된다 이거죠. 특히 이제 여성들은 이 상상력이 너무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여성들처럼 상상력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하더라고요. 이제 남자분들은 참 여자의 상상력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아시겠죠? 도대체가, 근데 가만 보니까 여성들은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이거는 엉뚱한 상상이다라고 아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엉뚱한 상상이 뭐요? 현실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미치는 거죠. 아시겠죠? 미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암 환자로서 혼자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뭔가 등이 뜨끔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암이 뭐 또 자라기 시작했나, 퍼지기 시작했나, 이동을 시작했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제 그럴 때 여러분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암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지 마음 내키는 때 언제든지 확 자라고 확 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뭐 어떤 거예요, 어머? 네, 잊어버렸어요? 네. 면역력의 지배를 받아 암은,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화될 때만 암은 어떻게 확 활동을 증가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내 면역력이 약화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암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암 면역 균형 현상이라고 불러요. Cancer Immune Equilibrium. 그런데 이 면역력이 탁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게? 뜨끔했을 때 악령이 넣어주는 그 부정적 상상을 뭐예요? 내가 막 따라갈 때예요. 그 막 무서워. 이게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옮겨 댕기고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제 나를 실어 가는데 나는 지금 앰뷸런스 안에서 지금 막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막 이거 막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풍부한 상상력으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심지어는 결국은 응급실에서 죽는 상상까지 해. 그런데 이제 죽어버리면 상상이 스톱돼야 되잖아. 근데 여자들의 상상력은 얼마나 풍부한지 죽은 후의 현상도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장례식까지 가는 거야. 이 얼마나 이 악령들 지독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장례식에서 이제, 마침, 관에 그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남편 바로 옆에 이상한 여자 하나 서 있어. 이제 이때 남자는, 남편은, 빨리 퇴근해서 빨리 집에 가서 부인을 도와줘야지. 그래서 장미꽃도 한 송이 사고 과일 맛있는 거가 있어서 사가지고 헐레벌떡 탁 들어오니 여자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탁 들어오니까 그 여보 어때? 오늘 좀 어때? 이러고 들어온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말해봐. 솔직히 불어. 이 남편은 뭐 이거? 홍두깨야 완전히. 그러니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 힘이 어떻게 될까? 촤악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잡신들의 이 악령들의 난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엉뚱한 상상을 하게 하고 내 유전자를 꺼서 나를 더 빨리 죽이려는 그 악령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이거하고 싸울 수가 있어. 그래서 왜? 그것은 악령이 하는 짓이고 악령이 하는 짓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뭐예요? 저항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어. 그 악령을 우리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이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존재는 성령 하나님의 영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면 궁극적으로 이깁니다. 승리해요. 그것을 믿고 그래서 즉시 하나님 기도해야 돼. 두 손을 딱 모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쑥스러운 방법을 다 강구해야 돼.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 부를 게 없으면 뭐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부르고 예. 이제 이렇게 정말 내가 그 악령을 하나님이 오셔서 쫓아내 주도록.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까? 나는 당신의 도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악령을 뭐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령 쪽으로 선택하지를 않고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그 선택을 영적 세력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선택의 원칙에서 우리 유전자들이 영의 세계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참 이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뭐예요? 변할 수 있다는. 예. 자, 제가 옛날에 이런 사기를 한번 당했습니다. 제가 미국서 이제 의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서 한국에 계셨던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봉투가 굉장히 두툼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울산시청에서 저에게 온 봉투야. 그래서 그걸 또 탁 열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이상구 씨 앞으로 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저는 몰랐던 땅이야. 울산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도 많고 땅이 많은 그 대지주였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누구에게 상속을 해서 그 당시는
차남, 삼남 이거는 국물도 없어. 누구한테만 가요? 장남, 장손한테. 그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었기 때문에 국물이 전혀 없었다고. 그런데 아,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이상하게 저 앞으로 그 땅을 해두셨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참, 할아버지가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울산시에서 이제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용 그 보상금이 그때 5억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5억이면 지금 한 50억이 넘을 거예요. 예, 예. 그 뭐 굉장한 돈이었어. 그래서 아 이제 그거를 근데 저는 뭐 수용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도 몰라서 그 당시에는 뭐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군복무 3년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몰라. 그때는 그 뭐 인감이라는 말이 뭔지를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라. 모르지 이 사회생활은.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그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던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 자기가 해준대. 그래가지고 일단 자기가 한국서 그 한자 이름을 보내주면 한국서 도장을 파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뭐 여기다 찍고 뭐 그리고 뭐 지문을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자기가 다 처리해서 아유 고맙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친구가 사기를 친 거야.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현금이 막 거금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도박을 해서 돈을 좀 따가지고 따고 난 뒤에 저한테 그 옥을 주려고 하다가 다 날려버린 거라. 뭐 그렇게 고소해요.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와, 여러분. 나중에 그 사실을 제가 알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뚜껑이 열리고, 막, 이 막, 어쩔 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불 끄고 자려고 탁 누웠는데, 아, 눈앞에 돈 5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식 얼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가슴이 조여오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입이 말라. 입이 바싹바싹 말라요. 와, 그거 참 괴롭대요.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시고 입을 축이고 또 가서 들어누우면 또 뭐 똑같은 현상이고 또 입이 마르고 그리고 물을 자꾸 마시니까 입이 마르기 때문에 자꾸 또 오줌을 넣어야 돼. 그 이제 한 번은 오줌 넣으러 한 번은 물 마시러 오고 뭐 이러다가 밤 새겠어. 고통스러워 죽겠어. 잠은 뭐 도저히 못 잘 것 같고. 그때 이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제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카펫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잠을 좀 자게 해주십시오.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 뭐 아무 소식이 없어요. 큰일 났어. 잠을 푹 자야 내일 또 그 환자들에게 강의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제 그럴 텐데 이거 이렇게 못 자가지고는 이 아무것도 안 되겠는 거야. 큰일 났어. 근데 잠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기도도 한 세 번쯤 해봐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아하 그리고 눈만 감았다 하면 그 놈의 새끼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이구나. 그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탁 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밤새도록 노래나 부르자. 노래를 부르자. 그때 이제 탁 생각난 노래가 찬송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 그래서 내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펼쳐졌다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상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또 탁 떠오르냐 하면, 제가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군은 배를 군함을 많이 타고 군함 타고 이제 그때 우리 군함이 맡은 경비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경비 구역을 탁 정해 가지고 군함이 여러 척이 그 맡은 구역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거 나가면 한 달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한 달 후에 바다만 보다가 여러분 드디어 한 달 후에 육지에 들어오면요. 놀라운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 막. 그리고 막 땅 냄새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 맨날 철판으로 만든 군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근데 이제 그 좋은 거는, 군의관은 배 타고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 뭐 다 젊은, 젊은 쫄병들이고, 뭐 걔네들 뭐 아플 리도 없죠. 그리고 장교들도 다 젊어서 30대 뭐, 이제 그러니까 뭐 군의관은 그냥 보험으로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무슨 이용 가치가 없어. 만약의 경우를 위해 있는 거지. 그, 우린 맨날 빈둥빈둥 노는 거요, 이제. 근데 이제 밤에, 달 밝은 밤에 갑판에 탁 나가면, 그 달 밝은 밤은 그 바다가 막 찬란합니다. 응? 그 달빛이 어떻게, 촤악 비쳐서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하면서 촤악 멀리까지. 그게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을 부르니까 그 달빛 길이 예, 탁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서 아, 참 찬란하다,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또 부르고 그다음에 한 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부르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고. 예. 네. 그래서 오늘 밤, 내내 밤새도록, 이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부르자. 이왕 못 잘 거, 뭐 맨날 뭐예요. 뭐 돈 보고 그 친구 얼굴 보고 이렇게 잘, 이렇게 밤을 새울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거부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래서 여섯 번 불렀다. 그리고 아 이번에 이제 일곱 번째 부르는구나.
아, 그리고 7번째 이제 끝나서, 자, 이제 8번째 부르는구나. 했는데, 눈이 번쩍 떠져서 잤어. 그러니까 7번 부르고, 8번째 부르려고 하다가, 얼어떨어진 거거든. 그, 어떻게 잠이 왔게? 잠이 오려면요, 그 잠을 재워주는 물질이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물질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 수면 유도 물질,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 세포 속에 있거든. 그 뇌 세포에 뭐가 와서? 생기가 와서 그 유전자를 켜주면 나도 모르게 꼬라떨어지는 거야.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아, 와. 그 다음 날 아침에 깨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아주 컨디션이 아주 좋았어. 그래서 아침 식사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산책도 잘하고 기분 좋게 지냈어. 그래서 이제 밤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샤워하고 불 끄고 자려고 하니까 또 저녁하고 똑같아.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투쟁이라. 아시겠죠? 누구와의 투쟁이에요? 그렇죠. 악령과의 투쟁입니다. 아시겠죠? 이 투쟁을 반드시 해야 돼. 예. 그 진짜, 예? 예. 번데기가 뭐예요? 고치를 뚫고 나오는 이 투쟁.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부르고 7번째 한 반쯤 불렀다 싶었는데 눈이 번쩍 떠져. 아, 또 잤어. 여러분. 아, 다음날 아침에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악령을 몰아내 주시고 나를 도와서 이렇게 잠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아,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구나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섯 밤을 그랬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온 줄 아세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고 하면, 이야, 내가 지난 다섯 밤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잠을 잘 수 있었고, 이야, 이것은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나한테 해줄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놀라운 일을 해 주실 수가 없다.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고 하면 이거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구나. 그래도 값을 매긴다면 하룻밤에 1억이라고 해도 이거는 너무 귀한 체험이다. 그러면 내가 다섯 밤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5억 원어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5억 있다고 해도 이런 경험을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저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내 인생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결국은 이 악령과 뭐예요? 싸우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옥 다 뭐예요? 보상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가 그 여섯째 날 아침에 탁 일어나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그 녀석이 미스터 구예요. 그 미스터 구를 용서. 이제 내가 옥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진심으로 미스터 구를 도와주고 싶은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아,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다섯 밤을 지옥처럼 보내고 지금쯤 어떻게 돼 있을까? 엉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섯 밤을 보내는 동안 몸 컨디션은 너무 좋고 이거는 도저히 내 혼자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날 하루도 아주 신나게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또 기도했어. 하나님, 미스터 구를 완전히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용서했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 그 자식 용서했어. 용서했으니까 그 새끼 이름 두 번 다시 덤벼기지 마. 즉 그런 용서는 무슨 용서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 네? 그런 용서 속에는 사랑이란 건 없어요. 그저 이제 친구들이 야 그런 새끼 그거 뭐 용서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회적 용서, 영적 용서,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필요 없이 체면상 뭐예요? 야,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저런 새끼 하나 용서 못하고 내가 속상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별로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지. 이래서 체면상 용서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또는 그런 용서를 법적 용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성령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 용서되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영적 용서가 아니라 생명적 용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용서를 하고 나서 또 계속 상대방을 뭐요? 미워하고 그 사람 이름만 덜먹이면 또다시 꽃같이 뭐예요? 유전자가 팍팍 꺼지고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전혀 용서한 것이 아니죠. 네, 그 분노, 증오는 그대로 악령이 내 속에 넣어준 분노와 증오는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남아서 내 95%의 무의식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노와 증오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잊어버려졌는데 내 무의식 속에는 어떻게 그게 쌓여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이제 그런 내 그 무의식 속에까지 가라앉아서 내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성령은 나중에 뭐예요?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어.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 이제는 참 편하구나. 그런 그 하늘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평화, 선물로 주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여섯 번째 날 이제 저녁에도 하나님 꼭 그 미스터 구가 전혀 미워지지 않도록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 잘 잤어요. 잘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탁 떴어. 떠서 미스터 구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도 안 미워. 오히려 미스터 구가 그렇게 그 돈을 떼먹었기 때문에 나는 놀라운 아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내 돈을 그렇게 사기친 그 원수 같은 그 자식을 이렇게 용서가 뭐예요? 되었다. 왜? 아까운 게 없어. 왜? 그 돈 5억보다 더 귀중한 뭐예요? 영적 체험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미스터 구 때문에. 예. 네. 그래. 야, 이제 그런 이 느낌을 탁 제가 받고 나서 야. 사람이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 정말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용서에, 그런 영적 용서의 체험을 해봤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돈 5억 정도 날려도 이런 체험은 뭐예요? 정말 값진 체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이 미스터 구 얘기를 가끔 하긴 하는데, 그 할 때마다, 예, 제가 진짜, 감사해. 그래서, 이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조건적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령을 다 받아보면, 맞아. 그래.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도 미스터 구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제가 그 놀라운 체험에 영적 체험을 감사하기 때문에 미스터 구 얘기를 할 때마다 유전자 켜지는 걸 어떻게 이런 것이 이 성령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투병 생활 속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힘든 것 같고 쑥스러운 것 같고 그래도 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탁 주실 때 와, 바로 이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 제 영적 경험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참 뉴스타트를 좋아하고 똑똑한 애들이었습니다. 다 그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댕기는 학생들인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 얘기를 다 했어요. 한 40명이 모인 데서. 그런데 이제 그 걔들이 다 뭐 법대, 뭐 공대, 뭐 의대, 뭐 이런 아주 소위 말하는 엘리트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 하고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그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 박사님,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냐는 거야. 그래서 걔는 법대생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사님, 그 사람 신혼을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뭐 하려고? 자기가 나중에, 예? 검사가 될 텐데, 되면 반드시 잡아가지고, 돈을 갚도록. 결국은 이제, 걔는 지금 저한테 뭐요?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박사님이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런 무조건적 사랑 차원, 이 성령의 차원에서 기쁨은 전혀 이게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차원, 영적 차원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그랬더니, 박사님 그렇게 괜찮은 척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한번 상세히 알아보고 알려줄게. 그러고 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으로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원수를 용서, 이렇게 놀라운 용서를 한 경험과 암 낳은 경험을 비교해서 어느 편이 더 좋냐, 더 중요한 경험인가 하면 그런 영적 경험이 오히려 더 뭐요? 더 깊은 경험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험이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두려움, 이게 분노, 조절, 뭐, 장애, 두려움이 조절 안 되고, 걱정이 조절이 안 되고, 불안감이 조절이 안 되고, 예, 그럴 때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조절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악령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를 거두시고
예, 정말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